봉합차를 묶는 강도에 따라서 눈의 모양이 바뀝니다. 신생아 때는 3, 4개월까지는 눈의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뇌사시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엔 정위, 외사시 여러 가지 눈 위치가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100일이 지나서도 아이가 뇌사시라면 영아 뇌사시라고 해서 생후 6개월 전에 발생하는 뇌사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빨리 안과를 찾아서 진료를 받으시고 주로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너무 늦게 수술을 하면 양안시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뇌사시는 특히나 빠른 진료와 진단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난시가 있었는데 수술 후에 약간 더 심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의 나쁜 상태가 근시 쪽으로 조금 옮겨가는 수가 많은데요. 수술하고 나서 봉합사를 묶는 그 강도에 따라서 약간 눈의 모양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시력이 처음에 많이 떨어졌다가 한 달쯤 되면 돌아오는데요. 그게 실이 녹는 시기와 거의 일치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그때가 한창 눈이 나빠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나도 원래 상태가 아니고 조금 더 나빠져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원래 눈이 나빠지는 시기에 수술이 겹쳐졌고 한 달이 돼서 원상으로 돌아왔다고 생각은 되지만 시력은 약간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가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